꼭그 사장님이 그 대한민국 사장님만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 기어타임스 보시면서 확인해 보십시오.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가 드디어 글로벌 진출에 나섰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사장님들을 총체적으로 미치게 하는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. 이번에는 유럽 쪽에서 미쳤는데요. 북유럽 쪽에서 이번에는 사장님이 아주 제대로 미쳤습니다. 보통 우리가 30% 이상 할인하면 네, 미쳤다고 얘기를 하죠. 이 정도면은 이거는 거의 뭐 67%거든요. 67%. 네. 미친 거예요.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긴 말 할 필요가 없죠. 예, 있을 때 사세요. 있을 때 사세요. 그냥 그 좀비가 되기 직전이에요. 예, 이건 진짜 있을 때 사셔야 됩니다. 이건 지금 저희가 사실 야 이거 좋아요, 좋아요 할 필요도 없고 일단 솔직히 안 좋아도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사셔야 됩니다. 네, 3분의 1 값이면은 필요 없는 것도 살 가격이죠. 예, 예. 보통 쇼핑하는데 70% 할인 때리는 매장이 있다. 네, 그럼 다 사죠. 사게 되죠. 별로 필요도 없는데. 근데 그것도 아니고 굉장히 좋은 이펙터입니다. 예, 그거 일단 품질 보증 수표인 TC 일렉트로닉이에요. 예. TC 일렉트로닉은 제가 이제 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저 처음부터 함께 했던 브랜드인데 그렇죠. 제일 처음에 커넥트 24D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. TC 일렉트로닉에. 그 다음에 임팩트 트윈스고요. 지금 커넥트 48을 쓰고 있는데 어허. 그렇게 해갖고 그거를 뭐 횟수를 이렇게 쭉쭉쭉 한 2007년 8년쯤부터 그 TC 일렉트로닉하고 제가 이제 인연을 맺어왔으니까 거의 7, 8년이 돼가는 그런 그러면서도 정말 그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TC 일렉트로닉을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오늘은 되게 단촐한 이펙터입니다만 뭐 톤프린트 썬탐에서 보셨던 톤프린트 기술 있죠? 네. 그런 것들이 적용된 충격적인 그런 끝판왕 이펙터들도 계속해서 지금 시리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 중에 오늘의 헤드라이너 21만원의 가격인데 7만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. 이거 뭐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? 오버드라이브가 되면 사야 돼요 이건. 네, 뭐 이렇게 소리가 변하면 사셔야 됩니다. 네 그렇죠. 거의 그 수준이죠. 다크메러 암흑물질이라는 암흑물질. 뜻이죠. 네 정말 덴마크의 TC 일렉트로닉 사장님이 암흑물질을 섭취하시고 네. 완전히 미쳤습니다. 거의 미치려면 이 정도는 미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에 거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 정도 수준의 정신나감을 보여주고 있어요. 아니 국내에서 미쳐도 네. 30%만 넘어도 미쳤다고 그러는데 바다 건너왔는데 67% 할인이라는 건 뭐 이 덴마크에서 아직도 그 덴마크 스웨덴 뭐 이쪽에서 그렇게 메탈이 아직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. 네, 또 북유럽 쪽이 워낙에 또 그쪽이 좀 많죠. 그런 메탈 토르죠, 토르. 네, 옛날에도 그 무슨 그 멜로딕 예, 메탈. 그런 거 멜로딕 메탈 같은 거 굉장히 많았었어요. 그 덴마크나 뭐 노르웨이나 이쪽 예. 북유럽 쪽에 스웨덴 이쪽에 그런 밴드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뭐 잉베이 말스틴도 스웨덴 사람이고요. 그렇죠. 예. 예. 뭐 베네일론도 네덜란드 사람이고요. 또 그러네요. 또 생각해보니까 그렇죠. 예. 약간 완전 북부에서 고 약간 그 내려 정도까지 예. 중북부 유럽 예. 그렇죠. 그쪽이 뭔가 메탈 쪽이 뭐가 있나 봅니다. 왜냐하면은 또 막 그쪽은 막 백야도 있고 예, 오로라도 보이고 이러니까 암흑물질 다크메러야 막 우주와 통하는 뭔가 그런 네, 기타리스트들이 많은 그런 느낌이에요. 자 그럼 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. 전부 다 중립으로 해놓고요. 네, 일단 밟아볼까요? 마샬이고요. 레벨만 조금 올려볼게요. 네. 요 기본 톤에서 게인 올려봅니다. 아우! 오, 시원하다. 이거 뭐 정말 딱 그런 느낌의
메탈, 약간 바로크 메탈, 멜로딕 네. 메탈 뭐 이런 느낌의 느낌이 많이 드네요. 그 또 이렇게 이름이 다크 메탈라 그래가지고 네. 그렇게 또 다크하진 않네요. 그 무슨 우리 저 메탈 존 있잖아요. 네네. 보스의 메탈 존 같이 이렇게 막 너무 메탈이죠. 너무 그렇게 좀 그런 건 없고요. 잘 개인량을 잘 조절하면은 좀 빈티지한 디스토션서부터 좀 하드한 디스토션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좀 가변성이 좋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게인을 좀 빼면서 얼마든지 네. 이 정도에서 팬더로 바꿔볼게요. 팬더 앰프로. 오버드라이브 같아요. 네. 또 이러면 살짝 메이크업 해주실 수 있고요. 네. 그럼 팬더에서 팬더 메탈. 이 상태에서 TS9을 한번 밟아볼게요. 예, TS9 밟으면은 요 정도 그래서 이거를 다크메탈을 같이 밟아볼게요. 팬더가 이 정도입니다. 화고죠? 역시 디스토션이다 보니까 저렇게 오버드라이브를 메이크업 베이스로 깔아놨을 때도 상당히 잘 어울리고요. 레인지가 상당히 넓은 디스토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리고 7만원이요. 7만원. 그리고 TC 일렉트로닉이요. 네. 네. 이러면 사실이죠. 뭐 더 설명이 필요할까 싶네요. 요거는 뭐 수량도 많고요. 네. 이게 그 미쳤어 뭐 외국 사장님이 미쳤어요인데 상당히 오랜 기간 미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러니까 한 몇 개월이 지나도 계속 7만 원일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래서 그냥 하나씩 사죠 뭐. 네. 이거는 뭐 그냥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요. 그냥 저기 뭐 제가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물량이 뭐 있긴 있겠죠. 예, 가져갈 만. 저기 뭐 기타 가방에다가 네. 긱백에다 하나씩 넣고 다니세요. 아. 네. 네. 그러면 뭐 다 되잖아요.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저기 우리 메탈 밴드인데 공연장에 팬더 앰프밖에 없네. 이거 있으면 됩니다. 그냥. 그렇죠. 메탈 살짝 그리고 게인 물려놓고 그냥 딱 얹으면 네, 바로 되죠. 끝나는 거죠. 메탈 존이 너무 좀 과하죠. 네, 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사운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 사운드 너무 좀 인스턴트하지 않냐 네, 싶다면은 약간은 그거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느낌이 있는 매력이 있어서 훨씬 더 그거보다 약간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메탈에 접근하게 할 만한 그런 이펙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습니다. 다크 메러네요. 아, 아주 검은 일이에요. 네. 네. 싱글 기타로 바꿔볼까요? 네. 마샬이고요. 오. 오. 그러니까 뭐 메탈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디스토션인데 메탈까지. 레인지가 있다라는 거죠. 마샬 컬러이저로 마샬 게인을 5에다 놓고 네. 마샬이 요 정도고요. 네. 이걸 싹 빼주네요. 네, 확 빼주고 두터워지고요. 확실히 노이즈는 꽤 있는 편이에요. 네, 싱글
싱글에서는 확실히 노이즈가 좀 있는 편입니다. 너무 과도하게 싱글에서 활용하시지 마시고요. 험버커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고 싱글에서는 단독 사용으로 좀 적당히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여기서도 트랩을 깎으면은 투밴드 이퀄라이저잖아요. 충분히 무근한 사운드를 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다크메로를 쭉 들어봤습니다. 21만원에 지금 7만원. 그러면 우리 한줄평을 주기 전에 선생님부터 이거 활용도? 네, 뭐 활용도를 좀 말씀을 한번 그러면 해주실까요? 이게 디스토션이 만약에 저 이름만 보고, 이름이 좀 다크하니까 이름만 보고 아 이거 메탈존의 뭐 대학만가 보다 하시는 분들은 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. 아까 사운드 시뮬레이션 한 걸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. 그 자꾸 비교해 보세요. 그 다른 뭐 DOD나 보스나 또 무슨 MXR, MXR의 떨떨함, 떨떨름함 그리고 그 보스의 그 비역가적인 디스토션, 뭐 그런 DOD의 있으나 마나한 디스토션 이런 거랑 비교해 보시면 과연 내가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안 하게 될 겁니다. 가장 좋습니다. 그 좀 그리고 기타 톤도 그대로 살아있고 예, 그래서 자연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광어인데 그냥 좀 좋은 데서 키운 거 예, 그 정도는 됩니다. 근데 네. 그렇게 그 조미료 맛도 그렇게 많이 안 나고요. 아주 색깔도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게 이쁘지 네. 않습니까? 색깔도 네. 좋고 저는 그 전 연령대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네, 또 하나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21만원의 가격 그대로 나왔다면은 몇 개를 주셨겠습니까? 21만원 가격 나왔으면 그냥 디스토션 기본 점수 3개나 3개 반 네. 이렇게 줄 건데 7만원이면은 뭐 5개 드리겠습니다. 네, 이게. 그렇죠. 네. 저도 만약에 이게 기본 그냥 21만원 가격대에 출시가 됐다면은 3개 반? 3개? 3개 반 정도 줬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또 TC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반은 또 네, TC에 3개 반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7만원이라면 더 볼 필요도 없죠. 네. 뭐 이거는 우리 탑기어에 들어갑니다. 외국 사장이기 때문에. 아 그렇군요. 이 사람 탑기어에 들어가나요? 예, 들어갑니다. 이게 뭐. 근데 제 가격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탑기어에 들어가도 될까요? 들어가도 될까요? 안 될까요? 이거는 저희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솔직히 70% 까면 웬만하면 탑이 나와야죠. 탑이죠, 웬만하면 탑 기어가 돼야죠. 네. 사실 할인율을 67%를 적용했는데 100점이 안 나온다면 그 기어가 이상한 거예요. 그럼 네. 그거는 거의 그제 가격에 출시됐으면 빵점이라는 그 얘기죠. 기어는 세기란 얘기죠. 3분의 1 가격인데 100점이 안 나온다라는 거. 만약에 그러면 탑 기어에 산정하면 안 되겠다. 예, 네모 바지 스폰지밥이 그렇게 좀 안 좋았어도 기타가 4만 원이다 그러면 탑기어입니다. 그러면 그냥 스펀지밥 값에 그냥 예, 4만 원 주고 그냥 그렇죠. 걸어놔도 되니까. 야 캐릭터 상품인데 예. 소리도 나와? 이런 네, 거죠. 네. 보통 네, 그럼... 캐릭터 상품이 소리가 안 나죠. 네. 뭐 이거 의미 없는 점수 드리고 탑기어에서 빼도록 하죠.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. 네 한 줄평 뭐 이번에 서두르지 마시고요. 천천히 구매하셔도 됩니다. 예, 한 줄평 되겠습니다. 네. 뭐 자꾸 해. 67%는 좀 깡패 아닙니까? 아 이거 너무합니다. 이때 냉면. 이때 면. 네. 네. 안 나왔어요. 네. 의미 없다 이거죠. 네. 네. 전원을 꽂혀 있지 않았어요. 근데 뭐 전원을 꽂혀 있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. 네. 저희도 되게 네. 어떠한 기대도 없이 네. 눌렀는데 네, 정말 전원이 안 들어오는군요. 전원이 빠져 있네요. 네. 얘도 우리 마음을 알아요. 네. 네.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이거죠. 네. 네. 참 의미 없는 점수였습니다. 네. 네. 다크메로. 네. 암흑물질. 네. 네. 오늘의 100점짜리 기어. 네. 7만원짜리 TC 데크로닉스의 양질의 디스토션. 다크메로 가지고 네. 오셨고요. 다음 시간에도 계속 TC. 이제 톰 프린트의 상연이 시작되는데. 네.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주 멋있네요. 기대해 주시고요. 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기어 타임스. 더블 타임스.